좋아요. 네. 저는 너무 좋았어요.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. 재밌었어요. 모르겠어요. 근데 너무 좋아요. 그래서 되게 좋아요. 되게 좋아요. 난 일이 너무 재밌다고 생각해요. 남들은 일하면 막 힘들다 하잖아요. 나도 뭐 물론 힘은 드는데 그래도 좀 재밌어요. 나는 이 일을 하는 게. 오늘 올리님 오신다고 해서 차 한번 청소 한번 했습니다. 그래서 옆에 사람 타야 되니까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청소 좀 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왜냐면 우리는 막 일할 때 막 땀이 나니까 막 물 같은 거 먹고 막 음료수 사 먹고 하거든요. 아침에 밥값보다 물값, 음료수 값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. 먹고 뭐 일단은 차에다 버리는 거예요. 여기다가 일단 다 버리고 나중에 한 방에 정리하면 되니까. 밖에다 버리면 혼나요. 요새 큰일 나. 우리는 또 피플 이제 쿠팡이니까 막 불법을 저지르면 이게 좀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팀장인데 내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. 일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하셨는데 네. 배우자분과 1박 2일 여행 가기 네. 12시간 일하기 12시간 일하기 아 배우자분과의 여행보다 12시간 아, 일하시는 게 더 재밌다고요? 아니, 이거 게임하는 거 같잖아요. 재밌잖아요. 혹시 이거 네. 영상 올라가면 배우자분도 보시지 않을까요? 우리 장모님도 보실 텐데 큰일 났다. 아 올려 이제 한번 싸우지 뭐. 내가 져요. 안산 이캠프의 팀원분들도 한번 만나봐야겠습니다. 깜짝이야. 아이고, 깜짝이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니, 요거는 오늘 누구 작살내러 가시려고 하시는 건가요? 네, 지금입니다.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제 소개요? 네. 야, 여기가 인스타 팀에서 일하고 있는 채 씨요. 채소 할 때 채고요. 네.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나이가 28살이요. 28이요? 네. 퀵플렉스를 하시게 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퀵은 7, 8, 9. 3개월, 4개월째. 퀵은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전에는 어떤 거 하셨었나요? 아 이거 바로 전에는 후친이었고요. 아 저희 유튜브 채널 알고 계세요? 아니요 몰라요. 본 적은 있으신가요? 안 해요. 네. 그런 편견들이 좀 있잖아요. 여자들이 하기에 되게 못할 일이다,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있긴 있겠죠. 네. 하시면서 좀 힘드시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? 힘든 거요? 딱히 별로 없는데 화장실 가는 거 정도? 화장실 가는 거? 여긴 별로 딱히 어려운 데가 없어. 하루에 보통 물량을 몇 개 정도씩 하시나요? 저희 로테이션이라서 우선마다 좀 다른데 300에서 400개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월 수입이 어떻게 되시나요? 네? 저도 이번에 처음 많이 받아봐가지고. 처음 많이 얼마 받아보셨는데? 이번에는 7 찍은 것 같아요. 7? 네네. 앞자리가 7? 네. 와. 저 근데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. 왜요? 네, 이번에만 좀 물량이 많았어가지고. 쿠친은 아, 얼마나 하셨어요? 얼마 안 했어요. 1년 한 2, 3개월 하고 그만 넘는데 그거 하고 바로 열렸어요. 지금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네. 지금 시작하시면 끝나는 시간은 몇 시 정도 되시나요? 우선 맞았어요. 뭐 여기 노선은 빨리 끝나면 7시나 6시 끝나고 다른 데는 8시 끝나는데도 뭐 맨날 달라요. 이 일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? 장점? 그냥 뭐... 장점 없어요? 아니요, 없으면 저는, 없다고 해주셔도 돼요. 아니요, 있어요. 저 이제 스트레스 덜 받고요. 네. 이거 왜 드시는 거예요 갑자기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안산 1팀에 있는 그... 김성환 팀장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부상님이라고 합니다. 방금 팀장님 이름을 까먹으셨던 건가요? 네. 지금 출차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물량 몇 개 받으셨나요? 오늘은 물량이 좀 적어가지고 220개? 근데 또 신당이랑 합치면 한 270개 정도 될 것 같아요. 270개? 보통 몇 시에 끝나시나요? 보통 한 6시, 7시? 근데 물량 많을 때는 막 8시, 9시에도 끝나고 더 늦게 끝날 때도 있고. 팀장님이 잘해주시나요? 아, 팀장님은 뭐 워낙 잘해주시죠. 진짜 워낙 착하기도 하고. 뭘 잘해주시죠? 팀에 대한 지원 같은 거나 뭐 피드백이나 그런 걸 잘해주시죠.
혹시 배송할 때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? 배송이요? 그냥 자기 맞는 방법대로 그냥 찾아가 나가면 돼요. 어차피 어. 그거는 다 사람마다 틀리거서 방법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배송 5개월 차 된 이종학이요. 혹시 전에는 어떤 일 하셨었나요? 전에는 건설회사. 지금 5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? 할만한 것 같아요. 할만하다. 끝나는 시간도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. 팀장님, 다른 팀원분들은 다 출차한 것 같아요. 벌써 갔어요? 네. 하도 빨라. 내가 제일 느려요. 그러니까 짐이 이렇게 크고 많다 보니까 다 섞어서 막 실으면은 안에서 막 들어갈 때 이제 배송할 때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좀 순서대로 좀 생각을 해서 좀 실는 편이어서 그래서 제가 좀 늦는 것 같아요. 배송하기 가장 힘든 구역에서 많은 물량을 소화하는 김 팀장님. 배송하기 힘든 만큼 적재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. 다 실으셨나요? 네, 다 실었습니다. 네. 요게 지금 네. 몇 건이라고 하셨죠? 400건. 400건? 공간이 많이 남네요. 근데 오늘 생각보다 큰 짐이 많아서 좀 긴장하면서 실었어요. 저 안쪽에도 보이지만 천장까지 꾹꾹 눌러서 실었거든요. 아, 혹시 안 실릴 수도 있으니까. 네, 그럴까 봐 들어가서. 상차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좀 네. 오늘 무거운 물건이 많은 것 같던데. 네, 오늘 너무 무거운 게 많고 제 노선 중에 공장 단지가 있어요. 보통 그런 데서 무거운 거, 음료수 대량 건들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무거워요. 이제 나가면서 플렉스 사무실 앞에서 반품 반납하고 여기 보니까 파송관이 있더라고요. 여기 보면 물, 피도 막 흐르고 있잖아요. 이거 파송이라고 얘기하고 반납하고 그러고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. 네, 네. 가시죠. 네, 가시죠. 어? 이 장갑은? 아, 이거요? 아, 하나 샀어요. 이것도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팔길래 바로 주문하니까 바로 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바로 착용했습니다. 아이스. 써보니까 좀 어떠신가요? 좋아요. 터치가 일단 되게 잘 돼요. 예전에 썼던 거는 터치가 가끔 막 땀에 젖고 막 물 묻으면 터치가 안 돼서 막 되게 답답해서 막 장갑도 막 벗고 아니면 여기 장갑 아시겠지만 여기 두 개씩 이렇게 찢어서 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근데 이거는 안에 그게 안 해도 그렇게 안 해도 뭐 터치랑 다 잘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왜 마이손인 줄 알았어요. 손 보호해줘서 많이 쓰는 거. 가기 전에 음료수 한잔 하고 가시죠. 사주시나요? 사시는 거 아니에요? 선생님 제가 살게요. 어떤 거 드실래요? 왜 이렇게 손을 바들바들 떠시죠? 첫 배니까지 좀 거리가 좀 돼요. 팀장님의 네. 첫 영상이 네. 올라갔어요. 보셨나요? 네, 네. 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 봤습니다. 댓글에도 좋은 글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요. 좋게 봐주셔서 너무 다행이네요. 욕 먹을까봐 걱정했거든요. 근데 혹시 그 배우자분께서도 네. 보셨나요? 네. 같이 보셨나요? 아, 같이 보진 않았는데 제가 링크 공유해줘서 네. 한번 봐보라고. 뭐라고 하시던가요? 응? 네가 초긍정맨이었어. 원래는 긍정맨이 아니신가요? 집에서는? 아니, 집에서는 좀 피곤하고 하니까 집에 거의 막 바닥에 누워만 있고 뭐 시켜도 좀만 있다 할게 하고 막 미루고 막 이러거든요. 네. 집에서는 긍정맨으로 보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. 집과 밖이 다른 남자시네요? 집에 한결같으려고는 하는데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. 첫 배송지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걸릴까요? 한 20km 돼요. 엄청 좀 먼 거 아닌가요? 네, 20km 돼요. 한 40분 가야 됩니다. 40분을 네. 가야 돼요? 저는 좋아요. 저는 좋아요. 물론 뭐 힘들긴 하지만 근데 난 좋아요. 저는 좋아요. 긍정 좋아요맨 김성환 팀장님의 하루 3부에서 계속됩니다.